안녕하세요. 따뜻한 채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 지은이는 현존 정회도. 출판사는 소울 소사이어티입니다. 출판은 2011년 4월 28일 날 초판이 인쇄되었고 이제 12세 발행이 2021년 5월 31일 발행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시죠? 정혜도 선생님은 유튜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혜도 선생님의 그 소개 부분을 잠깐 읽어볼까요? 타로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지난 15년간 15,000여 명을 상담했고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한 타로 마스터들의 마스터다. 유년 시절 아토피 피부염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저자는 타로 카드를 만나면서 운명의 방향이 바뀌었다.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타로 카드는 운명처럼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소울힐러라는 자신의 소명을 찾게 되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명의 원리,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에 관한 통찰을 이제 갖게 되었고 현재 유튜브 타로마스터 정혜도 채널의 20만 구독자와 소통하며 운의 알고리즘을 이제 집대성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마이 리틀 텔레비전, 무한도전, 비디오스타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목차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앞에 그 소개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1장은 무엇이 운을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2장은 운의 알고리즘 법칙, 3장 잘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 4장 안될 운명을 멈추는 알고리즘. 5장, 운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 6장, 운명을 바꾸는 선택의 타이밍. 네, 제가 순식간에 읽었던 또이 책인데요.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부분적으로 한번 좀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무엇이 운을 만드는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연업계 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반면 온라인 게임 제작 업체나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사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이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이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 선발될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기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그뿐일까? 실수로 엑셀 파일에 엉뚱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을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몇주 동안 밤새 준비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를 귀결되지 않았다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과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노력과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호수고일 수 있다.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호수고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 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 보자.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누구라도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나는 가수, 배우, 연예인 등 많은 스타들을 상담했다. 그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톱스타들도 있었다.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재벌들,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가들도 상담했다. 미국에서 내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하버드 출신의 재미교포 변호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을 찾아와 내게 타로를 배우기도 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인재들이 왜 점을 보는지 의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랄지도 모르겠다. 나는 연말 연시가 되면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의 신년운을 자문한다. 스카이는 기본이고 하버드, 스탠퍼드, 와튼 스쿨 출신의 천재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다. 그 회사의 경영진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그렇다. 내노라는 재벌가들이 운명학 전문가를 한명 이상 전속으로 두는 이유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지 않은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반해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결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내려야 하는 기업인들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신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을 접을 것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할 것인가? 만일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질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생계가 휘청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만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무리한 빚으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자 경영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받고도 최종적으로 운을 점치러 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수 있다. 그 다음,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주제입니다.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평범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역사와 드라마가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운의 알고리즘도 지문처럼 각각 다르다. 부여받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온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많다. 나 역시도 운의 알고리즘을 깨닫기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운명이 주어졌는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전생의 인과응보나 조상의 기운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때 우리가 떠올려 봄직한 말이 있다. 우리는 상대의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말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하나의 이치 정도는 맞는 것 같다는 뜻이다. 인간이 우주의 이치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해봤자 하나 정도 맞게 말하는 것이다. 영화 속 전쟁 장면을 보면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난다.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 중 누군가는 적군이 쏜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치자. 그 순간 누가 왜 당신에게 총을 쏘았는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맞을까? 누가 쐈는지 알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일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일의 선악 또한은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다.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은 크게 낙관주의, 비관주의, 긍정주의로 나눌 수 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일을 항상 좋게 본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한다. 비관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될 부분만 본다. 긍정주의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셋중 비관주의자 유형의 인생이 제일 안 풀린다. 비관주의자는 좋은 상황에서도 안될 부분만 찾아내니 안될 상황에서는 더잘안 풀린다. 낙관주의자 유형은 어려운 상황도 좋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더 망가뜨리기도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의 인생이 가장 잘 풀린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의 인생이 가장 잘 풀린다. 다시 총상의 비유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팔에 총을 맞은 사실을 부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피가 계속 흘러서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에게 찾아온 일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 상황을 냉정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록 팔은 총상을 맞았어도 두 다리는 현재 괜찮으니 의무병을 찾아가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게 긍정적인 인식이다. 곧 과다 출혈로 죽게 될 테니 가족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비관적 인식이다.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한 사람에게는 운명의 알고리즘이 그 방향으로 계속 적용이 된다. 가랑비에 젖듯 안될 운명에 북 적게 된다. 둘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다. 신랏같이 미약한 귀에도 쇠사슬처럼 단단히 만들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이 안 풀렸다. 그렇다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쇠사슬 같은 운도 신랏처럼 가늘다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짧지만 탁월한 우화를 하나 들려주겠다. 어느 날, 한 엉망장자가 세 사람에게 빈 가방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빈손, 두 번째 사람은 종이 쇼핑백, 세 번째 사람은 튼튼한 캐리어를 들고 왔다. 세 사람이 모두 도착하자 엉망장자가 말했다. 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금괴를 당신들이 지금 갖고 갈수 있을 만큼 가져가시오. 누가 얼마나 많은 금괴를 가져갔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자신의 몸만큼은 손에 쥘수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온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운의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있어야 한다. 셋째, 운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다. 실패 가능성은 과장되게 해석하는 반면, 성공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실패 가능성은 과장되게 해석하는 반면, 성공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조심해야 할때 대범하고, 대범해야 할 때는 조심한다. 주식을 사야 할때 팔고 팔아야 할때 사는 격이다. 늘 깨어 있으면서 흘러가는 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 실패를 피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할 수 있다. 철부지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에 철은 순수 우리말로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뜻하는 동시에 계절을 의미한다. 즉, 철부지란 자신의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났는지 모른다면 계속해서 제 운명을 향해 헛발질한다. 마치 겨울에 추수하려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격이다. 넷째, 쓸데없는 연민이 있는 경우다. 자기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만 있다. 이들은 어쩌다 귀인이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한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는 것이다. 원수를 귀인으로 착각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네, 이번에는 제3장 잘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 이번에는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 12월의 어느 날, 출판사를 운영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파주의 도서 물류 창고에 책 재고 정리를 하러 갔다. 그날따라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왔다. 물류 창고에는 원래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외부인들은 우리밖에 없었다. 책 정리를 2시간쯤 했을 무렵 차한 대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양손에 고기 선물 세트로 보이는 것들을 가득 들고 내렸다. 저 사람은 땡땡땡 작가님이네. 알고 보니 그분은 그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님이었다. 자기 책을 관리해주는 물류창고 직원분들에게 연말 선물을 주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30분 넘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직원분은 책을 정리하던 우리에게도 그 작가님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 땡땡땡 작가님이세요. 아시죠? 물류창고 직원분이 작가님을 호칭하며 또한 우리라는 단어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짐작하건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그 작가님의 책을 배송할 때면 아무래도 다른 추천권의 책들보다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부터 사랑을 받고 출발하는 책이니 당연히 많은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업이나 대학 특강이 끝나면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물을 사서 그 자리가 성사되기까지 애를 써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택배를 보낸다. 선물이라고 해야 대단한 것은 아니고 과일, 한과, 육포 같은 먹을거리다.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나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몇 배로 더 좋은 일이 되어 다시 되돌아옴을 경험했다. 또 나는 상담소에 갈 때마다 빵과 우유를 사서 건물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 두 분께 드린다. 그 덕분일까? 내 상담소가 있는 건물은 주차장이 만차일 때가 종종 있는데 내 손님이라고 하면 경비 아저씨들께서 없는 자리도 만들어 주신다. 또 상담소의 오픈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가 부재중일 것을 모르고 오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별것 아닌 일로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두 경비 아저씨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셈이다. 손님들이 나를 만나기 직전에 경험하는 일련의 상황들은 나와 손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상담을 하러 왔다가 건물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주변의 골목을 돌다가 어딘가 차를 긁히기라도 한다면 상담을 받기 전부터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 손님이 갖게 된 부정적인 감정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진다. 두 경비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내 상담소를 찾는 손님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내게 오는 것이다. 배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처럼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만일 베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품의 수단이 꼭 돈일 필요는 없다. 부모님의 어깨와 다리를 한 번이라도 주물러 드리는 것,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도 배품의 한 방식이다. 직장 동료가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일이 많아 보인다면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배품이다. 나의 좋은 에너지 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든 방법이 배품인 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즉 선행이다. 봉사활동, 기부, 나눔 등 선행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운의 알고리즘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선행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때내 영혼이 치유되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파장이 좋아진다. 내가 세상에 뿌린 선행은 이번 생에 내게 직접적으로 돌아오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한 식품 회사의 회장님이 4천여 명의 선천적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로 본 적이 있다. 그뒤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회장님의 손녀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영상 밑에는 할아버지인 회장님 덕분에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사람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주역의 문언전에 실린 적선지가 필류여경, 즉 선행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는 구절이 떠올랐다. 뻔한 말 같지만 진리이자 주역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수 있다. 분명 그 회장님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두고두고 그 회사의 상품을 볼 때마다, 언론에서 그 회장의 일가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 기업이 잘 되었으면, 저 가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행운과 안녕을 빌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에너지 파장이 비옥해진다. 배품의 반대는 인색함이다. 인색함은 에너지 파장을 메마르게 한다. 사막에서 식물이 살기 어렵듯이 메마른 파장 안에는 사람이 머물기 힘들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은 많은데 인색해서 가까이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다. 열심히 사는 그를 기특하게 여긴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고, 특히 한 지인이 좋은 제안을 해준 덕분에 그는 소위 대박이 났다. 하지만 그 청년 사업가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지인에게 별다른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배품도 습관이고 패턴이어서 많이 받아본 사람, 많이 해본 사람이 베풀 줄도 안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사람은 여유가 생긴 후에도 이전의 습이 남아있어 남들에게 배품의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자, 잠시 멈추고 이제까지 내게 도움을 건네준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고마워했는가? 나는 그들만큼 남들을 돕고 배려했는가? 지금까지 내가 인색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베풀려고 노력하면 된다. 오늘 당장 매일 집 앞까지 소중한 택배를 배달해주는 고마운 택배 기사님을 위해 음료수 한 캔을 현관 앞에 놓아보자. 작은 배품의 행동으로 에너지 파장이 미세하게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키워드는 감사함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나는 유년 시절의 고생을 통해 감사함을 배웠다.
저녁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이와 정답게 살을 부비면서 편안히 잠드는 것. 화창한 어느 날, 시원한 반팔을 입고 카페 테라스에 앉아 미풍의 흔들림을 느끼는 것.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내 안에 감사함이 충만하면 에너지 파장이 편안해진다. 요즘은 삶이 더 각박하고 치열해지면서 내면이 편안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편안한 파장의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받는다. 사막 위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행복 이꼴 가진 것, 원하는 것. 이 공식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박복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다. 불평불만은 에너지 파장에 가시가 돋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든다. 외로워지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한 정도를 느끼는데 유전이 50%, 태도가 40%, 상황이 10% 기여한다고 한다. 행복을 느끼는데 유전이 절반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야말로 행복한 부모에게 행복한 자녀가 태어나고, 박복한 부모에게 박복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다.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고 타인에게 베풀며 행복을 느끼는 태도인 것이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베품을 실천하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 영화 속 왕의 행차 장면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꽃잎을 계속 뿌려주어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귀인을 끌어당기는 비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017년 MBN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한 의사 이경재 원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타로 카드를 2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으셨다는 원장님은 녹화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고 촬영이 끝나고 난 후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임신을 준비 중이라는 나의 얘기에 원장님은 우리 부부를 병원으로 초대해 주셨다. 그러시고 이미 몇 달치 진료 예약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따로 개인 시간을 내어 진맥을 봐주시고 약도 지어주셨다. 그 덕분이었을까? 얼마 후 우리 부부는 임신에 성공해 원장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 선생, 정말 축하해. 잠깐 시간 있지? 나랑 같이 들를 때가 있어. 원장님은 나를 보석상에 데려갔다. 내가 미리 돌반지 선물할게. 산모,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고 돌잔치 때 아이에게 끼워주게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신 마음이 느껴졌다. 원장님은 그후 우리가 둘째 아이를 준비할 때도 도움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원장님은 종교, 정신세계, 풍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깨달음을 알아듣기 쉽게 나에게 전달해 주셨다. 덕분에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졌고 상담을 한 차원 높게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원장님과 인연으로 다양한 사회 저명 인사와 여러 분야의 고수 등 수십 명의 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10년 걸려야 할 일들을 1년 만에 터득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렇게 귀인을 만나면 운의 가속도가 붙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마치 인생에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과 같다.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귀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내게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귀인. 필요한 것에 의해 돈, 기술, 지식, 물건, 취업, 계약 성사 등. 2. 내게 필요한 것이나 사람을 연결해 줄수 있는 귀인. 3.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귀인. 4.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조언을 해주는 귀인. 5. 나를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아끼는 귀인.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았다면 그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다. 기독교인들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 유형을 자세히 쓰고 매일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듯 귀인 기도를 해보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귀인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만나야 할 귀인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귀인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나는 초능력을 갖고 싶다고 갈망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친구분 얘기를 들려주셨다. 그분은 규모가 제법 큰 세탁소를 30년 정도 하셨는데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난 뒤로 무료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기도 이후에 낫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1년간 졸라 그분을 직접 찾아뵙게 되었다.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셨다. 내가 며칠 전에 내 친구 아들 회도를 한번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찾아오니 신기하네. 악수 한번 하게나. 그러고 나서 아버님 친구분과 약속을 하는데, 팔에 혈관 안으로 전기 같은 게쭉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느낌의 악수를 한 2, 3분 정도 길게 하셨다. 그분은 나열한 호를 쓰고 계셨다. 나열 선생님은 지난 30년간 사람들의 더러워진 옷과 이불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남은 생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 일종의 영혼 세탁소라고 할수 있겠다. 지금까지 나열 선생님은 수백 명을 악수와 기도로 치유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무료로 하고 계셨다. 당시 내가 나여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던 이유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중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여 선생님은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시는데 내 고민을 들으시더니 일단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았으니 기다려보라고 하셨다. 며칠 후 나야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선생님은 꿈에서 계시받은 비책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부부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비책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시험관 시술을 시도한 지한번 만에 첫째 아이가 우리에게 와주었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나여 선생님을 다시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회도를 위해서 호를 하나 주고 싶은데 혹시 원하는 게 있을까? 나여 선생님처럼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호가 있을까요? 이후 나여 선생님은 나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고, 며칠 후 꿈을 통해 나의 전생을 보았다며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기도를 통해 꿈에서 본 결과 이번 생에 초능력을 갖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꿈에 선녀가 나타나 발끝으로 남자들을 유혹하거나 이곳으로 오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맑은 영혼을 갖고 있고 고운 사람입니다. 혼은 현존으로 하라는 계시가 보였습니다. 현존, 현존, 현존. 그날 이후로 나여 선생님은 친구 아들이지만 나를 현존이라고 불러주신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찾아뵈었을 때는 나에게 큰 수정 구슬을 선물로 주셨다. 현존은 맑은 영혼을 갖고 태어났다. 이티 없이 맑은 수정 구슬과 같은 마음으로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거라. 살다가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이 날 때면 이 수정 구슬을 보면서 맑은 영혼을 유지하도록 하고 전생의 선녀였으니 항상 외모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그러면 돈을 쫓지 않아도 자연히 돈이 들어올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다. 그 뒤로 나는 현존이라는 호를 쓰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현존은 현재 존재하는 것을 오롯이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야말로 존재 자체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니 궁극의 깨달음인 셈이다. 호를 받고 나서 나는 내 소명을 정의하게 되었다. 내가 타고난 영혼 에너지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어두운 동굴 속 작은 촛불 하나가 될지, 망망대해의 등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귀인을 만나면 내 소명을 찾을 수도 있다. 혹시나 이 책을 보고 나여 선생님을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이제는 어려운 일이 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신 탓에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신다. 하지만 당신이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다른 스승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승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법이다. 운이 좋다면 노력 없이도 귀인이 먼저 올 수도 있다. 그들이 아무 조건 없이도 날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귀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내가 귀인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귀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귀인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다. 그럼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잘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 운명을 바꾸는 천지인의 노력 중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기도다.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는 지구 게임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다. 그것도 최소한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말이다. 실제로 내가 그간 만났던 부자나 정치인들은 큰일을 앞두고 꼭 기도를 올렸다. 그 방법이 개인의 믿음에 따라 교회, 절, 무속인, 명상 등 다양하긴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기도의 근원 그리고 원리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책들이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도의 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를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를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나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의 맨 뒤에 연도별로 목표한 바를 적어둔다. 이때 목표한다는 꼭 구체적으로 적는다. 2020년 부자가 된다. 2021년 꿈을 이룬다 등으로 쓰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쓰는 것과 동시에 12월 30일 유튜브 타로마스터 정예도 채널 구독자 20만 명 돌파함. 2021년 정예도 운의 알고리즘 베스트셀러 종합 1위 달성 성공. 이렇게 목표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쓴다. 지금까지 소망을 적고 기도한 일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취한 시기가 조금 늦었거나 중간에 다른 목표의 성취로 인해 일부 수정은 된 것은 있을지언정 이루지 않은 것은 없었다. 내가 수첩 뒤에 적은 모든 목표들은 만족할 만큼 성취되었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 세 가지 비밀이 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공력이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크다고 본다. 속된 말이지만 기도발이 센 사람이 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에이스 투수에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강속구로 던질 수 있는 특급 투구가 있듯이 특급 기도가 있다. 특급 기도란 사람의 소망을 정확히 포착해서 깨끗하고 강력한 주파수로 우주 공간에 쏴주는 기도다. 주로 무속인이나 종교인 중에 기도 공력이 높은 사람이 많다. 하지만 타고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높은 기도 공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다. 다만 자신이 그 사실을 잘 모를 뿐이다. 기도 공력이 높은 사람은 꿈이 잘 맞거나 특이한 꿈을 종종 꾸고 직함이 잘 맞아떨어진다. 내가 그동안 만난 고수들의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냈다. 꿈은 다른 차원의 에너지에 접속하는 통로다. 영화 매트릭스가 다른 차원에 가 닿는 모습을 영상으로 정말 잘 표현했다. 다른 차원에 접속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엿볼 수도 있고, 기도가 우주의 알고리즘에 가 닿으면 현실 세계에서는 기적이라 불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현재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미신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100년 후 또는 1000년 후엔 과학이라고 불리게 될 초과학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타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도 물론 효과는 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때그 힘이 더 강력하다. 기도가 주파수를 우리 공간에 보내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운동거리가 짧다고 볼수 있다. 새총으로 비유하자면 10cm만 당겼을 때와 30cm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는 거리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원거리에서 주파수를 쏴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도 하고 많은 공간의 에너지를 남겨줄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진심이다. 타인이 나를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 주냐가 중요하다. 만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준다면 효과는 작게라도 반드시 있다. 네, 이제 제5장 운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역술이고 다른 하나는 무속이다. 단순히 비교하자면 역술은 공부를 통한 것이고 무속은 다른 차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서 무당이나 영매를 사이킥이라고도 하지만 중간자라는 의미에서 미디엄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이두 개의 영역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무속인들도 역술에 대한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역술인들도 일반적인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무속은 내가 잘 아는 영역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경험이 있다. 내 단골 손님 중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오랜 시간 신병으로 고생하다 결국 무당이 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신내림을 받기 직전 타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나는 카드를 보고 신내림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드렸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후 그분의 법당에도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분의 할머니, 조상신께서 내가 그분의 귀인이니 나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가끔 연락을 주었다. 2019년 말 나는 강의실과 상담실을 구비한 제법 큰 사무실을 얻으려고 몇 달간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판 끝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 월세와 관리비, 유지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이 원래의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사무실 계약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직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로 근황을 얘기하다 나는 새로운 사무실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그녀는 사무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도리지를 쳤다. 세부적인 계약 조건까지 모두 합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나는 그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막판에 사무실 계약이 불발되었다.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시안까지 받아둔 상태여서 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뒤 사무실을 얻겠다는 의지가 꺾인 채 한두 달이 흘렀고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대부분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게 되었고, 추진 중이었던 모든 프로젝트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사무실을 계약했더라면 큰 손해를 볼 뻔했던 것이다.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하늘이듯 운의 흐름도 하늘이 결정한다. 비가 온다고 하여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 하지만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를 맞으면 중요한 서류가 젖는다거나 옷이 망가질 수도 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타이밍에 맞는지를 알기 위해 일기예보를 확인하듯 운명학 전문가에게 운의 흐름을 조언받아서 나쁠 것은 없다. 사주나 별자리와 달리 타로 카드는 생년월일을 묻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게 하고 거기에 집중한 순간 그 사람이 뿜어내는 파동에 대응하는 타로 카드를 통해 단기간의 운을 읽어낸다. 내가 정한 목적지가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인지 같이 가는 사람과는 마음이 맞는지
가다가 방해물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눈이 올 예정이라면 타이어에 스노우 체인을 장착해 두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비대면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전화 통화나 이메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합리적인 상담비를 받으시는 선생님 세 분 정도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상담은 3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적당하고 연말 10시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좋다. 상담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난 몇백 년간 우리 조상들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막상 가보면 길이 없어졌거나 새 길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어떤 길은 유난히도 막혀서 그 길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내비게이션을 참고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간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여서 예전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 되고 싶은데 타고난 운명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 교류하면 위험 요소가 많아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맞는 팔자가 있다고 치자. 30년 동안 계룡산에서 책으로만 공부한 선생님이라면 유튜버, 웹툰 작가, 프로게이머 등 오늘날 새롭게 떠오르는 신종 직업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유명인은 안 맞아. 성격도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설 사람이 아니야. 뒤에서 지원해줄 팔자지. 연구원, 번역가, 공무원을 하든 기술을 배워서 전문직을 해야 해.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와 타로카드만으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손만 보여주면서 요리를 하거나 프라모델을 만드는 콘텐츠로 수십만 명이 팔로워하는 인기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현재의 세상 사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자. 잘될 운명으로 훨씬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그런데 10년 전 지도에 근거한 좋은 탓에 먼 길을 돌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혼자서 운의 흐름을 읽는 방법은 없을까? 한 업종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이라면 사업상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과거부터 쌓인 경험치가 무의식에 새겨져 직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운명학자보다 본인의 직감이 더 맞을 수도 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거나 예민한 사람, 소위 말해 촉이 좋은 사람, 또한 자신을 둘러싼 파동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운이 바뀌는 징조는 대표적으로 다음에 네 가지로 알아챌 수 있다. 첫째, 하늘의 운이다. 어찌 보면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의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방에서 도움이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게 모든 것이 타이밍에 딱 맞게 돌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고 방해물이 생긴다면 하늘의 운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땅의 운, 풍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또는 가게의 기운인 풍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로 잘 풀렸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체크해 보자. 만일 운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좋은 터인 것이고, 안 좋아진다면 나쁜 터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자. 셋째, 어울리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베풀어 주려 한다. 즉, 귀인들이 주변에 모인다. 반대로 나한테 무언가를 가져가기만 하려는 인색한 사람, 맨날 우는 소리 하는 사람, 거짓말 만들어 놓는 사람 등만 자꾸 모인다면 지금 내 운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넷째,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오는 운이다. 마음이 설레고 신나고 얼굴에 웃음이 많아진다면 운이 좋아지는 중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얼굴 표정이 어둡다는 말을 듣는다면 운이 좋지 않다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밝고 긍정적이게 만들고 표정도 밝게 지어보자. 그러면 귀인이 오게 되고 귀인의 좋은 운 덕분에 운이 안 좋은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촉이 좋은 사람도 틀릴 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불길하다고 느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둘러싼 운의 흐름을 읽고자 할 때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운은 크게 행운과 불행으로 나뉘지만 행운을 잡는 것도 복이고 불운을 피하는 것도 복이다.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퀀텀 점프를 하고,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몸을 사리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네, 각 챕터마다 좀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고 또 어떻게 또 우리 또한해한 해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의 알고리즘을 꼭 한번쯤 정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